이 재건축도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대치 미도라든가 시범 아파트 입지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가게 되면 주변 강남 재건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단 반면에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재건축 초과입화소재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 것들도 동시에 손질이 좀 되면 주택 공급 효과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앉아서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앉아서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뉴스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뉴스에 보면 최근에 이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재건축도 지금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 한번 나온 거 보면 지금 이제 서울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대치 미도라든가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있죠? 그래서 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긴 한데 임대주택 및 기본 체납 비율을 놓고 주민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 사례가 나오면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은 지금 이 헤드라인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최근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소통합기획,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모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로 지금 이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재개발로. 자, 근데 이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강남 여의도 일대 주요 정비사업. 그럼 강남 여의도면 뭐 재건축이 있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소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가 현재 지금 공모 중인데 9월 23일날 공모가 들어가서 지금 10월 29일날 이제 공모일이 마감이 되죠. 공모일이 마감이 되는데 이 1차 후보지 이제 공모 마감에 앞서서 대치동에 있는 한모 미도맨션 그다음에 여의도 시모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다. 자,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신속 통합 기획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정비구역 지정 단축 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업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예요. 사업 진행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 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속 통합 계획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 기간이 상당히 좀 단축이 되죠. 상당히 좀 단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983년도 지어진 이제 뭐 대치 미도라든가 음마, 인근의 이제 음마, 우성, 성경 등과 같이 함께 이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이제 꼽히는데 이제 대치 미도가.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시범 아파트도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7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바로 미터죠.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지들이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도 이제 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줍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주는데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제 기부채납 비율 이거 갖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변수인 겁니다. 이게 이게 변수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지금 한번 미도하고 지금 시범 아파트가 지금 예로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지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어찌됐든 사업의 속도는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게 되면 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규제죠. 재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어떤 거냐면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규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맞지도 않는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뭐 분양가 상한제는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물론 이제
다 이제 그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분양가가 낮잖아요. 예, 분양가 낮다 보니까는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이제 크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좀 손실이 좀 돼야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일반 분양하는 것들 보면 뭐 대면 로또 아닙니까? 예, 그만큼 시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분양가하고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예, 괴리가. 예. 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도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좀 새로 나왔습니다. 예, 새로 나와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에 나왔던 한번 이 화면으로 한번 보면 이제 강의 자료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나왔던 그 신소통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 신소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자, 기존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전 검토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 한 5년이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요 기간에는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 요청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요. 이게 6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4개월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이제 자치구에서 하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이제 자치구에서 하는데 요게 12개월, 10개월, 20개월 보통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은 거의 한 42개월이 걸리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예, 같이 한 번에. 예, 그러면 상당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14개월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이런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개발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건축도 이렇게 신속통합계획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아까 대치 미도라든가, 아니면은 시범아파트, 이런 입지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가게 되면 주변 강남 재건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단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과세, 분양가 상한제 같은 예, 그런 것들도 동시에 어느 정도는 좀 손질이 좀 되면 주택 공급 효과가 좀더 빨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 오늘은 그 재건축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울러서 자, 지금 이제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제가 이제 5월 달에 좀 말씀드렸고 저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대 재개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로써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10월 21일인데요. 자, 보면 이제 주거정비지수 폐지됐죠? 그렇죠? 이제 지금 완료됐고. 지금 신속통합기에 도입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동의 간소화. 예, 이거 완료됐죠? 그 다음에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 이거 지금 이제 공모에 들어가면서 이런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년 재개발 지역 공모는 앞으로 이제 수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굵은 것들, 큰 것들 6개는 다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다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2종 일반 주거지역 높이 제한 완화하고 지금 상업지 준주거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자, 아까 제가 재건축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재개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이게 개정되는 거는 2종 7층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이제 제2종 7층에서 제2종으로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대상지는요,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들.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이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는 5,000제곱미터 또는 그러니까는 평수로는 1,500평이겠죠. 1,500평 또는 100세대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완화가 어떻게 되냐? 자, 2종 7층에서 2종으로 완화가 되는 이제 공공 기여분이 있어요. 예, 공공 기여가 있는데 2종 7층에서 2종으로 완화됐을 때, 예, 그러니까는 공공 기여가 있는데, 이 공공 기여 10%를 이제 삭제했습니다. 예, 삭제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점을 높였고요. 예, 기준 현행 170%에서 190%, 허용 용적률도 높였고요. 예, 상한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250%.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7층 높이 제한이 걸려있는 지역 중에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규제가 많이 좀 완화가 됐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또 제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또 완화해 준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어떤 거냐? 상업지역하고 이제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주거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상복합 있죠? 예, 주거지역하고 이제 뭐 저층부에는 이제 상업시설 들어가고 위층에는 이제 주거시설 들어가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상복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비주거용도 지상 설치 비율이 지금은 용적률이 10% 이상이에요. 용적률. 그러니까 만약에 100 용적률 막 90%는 아파트를 짓고 10%는 이제 비주거용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점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상가 비율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5% 이상으로 낮춰줬습니다. 용적률은. 그러니까 상업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합 건축물 중에 비주거 용도의 용적률을 10% 지금 이상이었는데 용적률을 5% 이상으로 지금 낮춰줬어요. 예, 낮춰줬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3년. 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를 해줬습니다. 예, 완화를. 그래서 요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운영을 하다가 예, 괜찮아지면 이게 다시 뭐 3년이 아니라 계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예. 자, 그래서 상업 준주거 지역에 대한 비주거 비율 기준도 아울러서 좀 완화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중 일반 주거 지역에서 높이 제한 완화가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우리가 서울의 이제 전체 면적 중에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입니다. 상당히 넓죠? 예,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어때요? 사업성이 떨어지죠. 예, 7층으로 높이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2중 7층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중 일반으로 변경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기여 이제 10% 이상이 이제 삭제가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중 7층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약한 41%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된 지역 중에 해제된 구역 중에 약한 41%예요. 많죠. 그렇죠? 예. 지금 41%면 거의 뭐 5분의 2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5분의 2 이상이 지금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도 높은 곳은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이런데 아울러서 지금 7층으로 지금 높이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지금 사업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이중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종 7층에서 2종 그냥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 최고 층수 25층까지 가능해집니다. 예, 그거는 사업성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재개발 시장에 박았던 대못을 지금 다뺀 거죠. 예, 거기다가 아울러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렇게 포함을 지금 시키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더 앞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도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서 항상 정확하게 제가 이제 체크해서 정확하게 좀 예측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고민 많으신 분들 많죠, 요즘. 예, 뭐 우리가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청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막 활성화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 가지신 분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자녀분들한테 지금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나 또 어떤 지역에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예, 저희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1대1 이제 프리미엄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항상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